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네. 아니, 저는 지난 주말에 거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기가 이번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기침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인데요. 날씨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감기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온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나치게 추운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 혼란에 빠진 곳이 또 정치권입니다. 각종 신당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 주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죠. 우리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원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감기 조심하세요. 저 진짜 있잖아요. 와, 지난 주말에 진짜 거의 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 지금도 좀 사실 그런데, 약 기운에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감기들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셔야죠. 맞았습니다. 네. 맞았는데도 이게 독감이, 전 사실 검사는 안 해봤는데, 독감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았는데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 뭐 누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왕 감기가 들어오면 잘 이 대접하고 보내야 된다고. 예, 지금 대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 현안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 당에서 평가 그리고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당에서 평가?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이제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속되기 이전에 뭐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네. 전직 때,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탈당해서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은, 좀 자숙하고 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하더라도, 나부터 좀 내려놓고 반성해야 되는, 반성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조금 막말도 좀 일삼고, 그리고 이거를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뭐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화 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인 뭐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그 선거 때, 그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에 검찰이 또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이제 2심 또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지금 이제 20일 때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이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찌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뭐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정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러면 아니 만약 내가 그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뭐 예를 이런 그 내로남불식 그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당해서 이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뭐 돈봉투 사건, 코인 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연명서 쓰고 이런 분위기랑 연서명 쓰고 이랬던 분위기랑 좀 다르게 지금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여태까지 하신 말씀, 이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된 걸 보면은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거기에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은 이제 많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예,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이게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이제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그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도 뭐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예. 저희들도 원칙가상식 의원들도 그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예.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 뵙고 뭐 등등 예.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뭐 20일 날 그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 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뭐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작전이다, 고사작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대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에 할 가능성은 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내부 동력으로서 이거를 그 바꿔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이제 외부 동력, 외부가 바뀌는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뭐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야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이 체제로는 뭐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 비대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어떻게 바라볼까? 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 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그 공화주의 실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을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 저는 처음에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저분은,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 상태, 모든 면에서 하여튼 그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깨뜨려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방식에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그 순응하는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그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 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그 내심으로는 야 너무나 좋은 후보 그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민트를 달리고 전화를 했는데 예. 그 민주당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겉으로는 뭐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 그 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좋아한다라는 얘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예. 근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비대위원장, 그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희망길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뭐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근데 어찌 됐든 최소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그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앉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제3의 카드들, 뭐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이제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인요한 뭐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네.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런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뭐 이제 김문성 대표의 옥새 나르샤 뭐 등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옥새 들고 나르샤. 예, 예. 그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 참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그 비대위원장 정도를 앉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그냥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네. 그런 반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과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네. 계시고 해서요. 어떤 방안, 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당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이제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뭐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1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저는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가지고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20%만 이렇게 가져가도 뭐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이제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에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아예 그냥 뭐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요.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뭐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뭐 이런다라고 한다면, 뭐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과반 이상,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이게 이제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하던데, 방학 숙제 할 때, 방학 숙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할 때 첫날부터 계획 삼아가지고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렇잖아요. 다 없죠.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 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예,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뭐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변화의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여야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너무 어렵죠. 예,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야, 요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요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 그걸로 갔을 때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원래부터 이 반대하면서 우리는 그 법 통과시키면 하는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왔었고 그래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배신,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큰 문제는 뭐냐,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뭐,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 통합 정당이 한 뭐, 20, 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 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준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당을 만들 수 있다.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이제 발언하시기로 너무너무 유명하신데 제가 찾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또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시장 논리로 이 부분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뭐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그런 나라에서 중대재해라고 하는 걸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냐. 나는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이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당론화되다 당론까지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다 결국 이제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중대재해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미 오히려 지금 더 떳떳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제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 노랑봉 특보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뭐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에 대한 노조 중심의 지금 강성노조 중심의 그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는 안 되고 그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랑봉특보법은 그 구조는 그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그 쟁의 행위에 대한 전가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또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인근 구조를 줄이는 게 맞지. 그래서 노동 시장은 유연하게 하고 인근 구조를 줄이는 것이 맞지. 예, 그러니까 예. 저는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국공 사건 난 거 아닙니까? 네, 네.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정규직보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고 등등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직업,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동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그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따뜻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자기 저런 거를 누리지만, 그러니까 정년 같은 거를 정규직은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거를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네.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교수님한테. 아이 진짜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에 예. 우리 원칙과 상식에 응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방송 잘못하면 내릴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예. 아니 뭐 제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정당은 그런 소수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만 그 소리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그 집단 혹은 정당의 생명력이 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찬성과 반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느껴야만 사실 그 정당은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긍정적인 전 메시지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쭉 우리 오늘 이원구 의원님 모시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지역 선택이 계속 이어질 때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함지역 선택의 가장 중요한 단초를 발견하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